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네네. 뭐 자기들은 그 집단 합숙소가 없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거는. 그건 완전 거짓말이죠. 거기 나온 거짓말들을 제가 들으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일 거짓말 센 게 뭐였어요? 아, 일단 다 거짓말인데. 다 거짓말인데. 네. 처음부터 그거까지 다 쇼고 다 거짓말인데 몇 가지가 있죠. 뭐 우한에 교회가 없었다라는 것도 그렇지, 거짓말이고 그렇지. 거기에 뭐 센터가 있었다라는 걸 일단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반이 네 개더라고요. 그 반이 뭐냐면 초등, 중등, 고등 배우는 그러니까 개강을 하면은 반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네. 그 반이 네 개였다는 것은 동시에 교육을 진행하는 그룹이 네 개가 있었다는 거고 그럼 교실이 일단 네 개가 있어야 됩니다. 교실 네 개로 이루어진 센터 건물이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한 것이고 물론 이제 중국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종교 건물로 인가받은 교회 건물은 없었을 그렇죠. 수 있죠. 그렇죠. 어차피 없어요. 네. 한국 교회들도.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건물은 없었을지 몰라도 모이는 건물이 없었다는 건 분명히 거짓말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였죠? 그 집단 합숙소. 아, 집단 합숙소는요. 없는 곳이 없어요. 일단. 저도 그 생활을 해봤고 기본적으로 신천지에 가면은 종일 활동자가 있고 특전대가 있습니다. 종일 활동자는 활동비를 지급받으면서 하루 종일 신천지 활동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론 이 활동비도 많이 줘야 30만 원 줘요. 하루에 한 달에 그러니까 하루 만 원꼴인데 하루에 막 10명, 20명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잖아요. 포섭을 하려면 일단 내가 사줘야 되는데. 그렇지. 차 한 잔만 마셔도 일단 만 원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그럼 합숙소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좀 벌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합숙소는 그런 종일 활동자들이나 특전대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 합숙소는 보통 자취를 하거나 가출한 청년들을 모아놓는 거죠. 이거는 신천지 명의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네. 지금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막 부각된 한마음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합숙소인지 아니면 신천지 거긴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아파트 사람들 다 전도해 간 건지 뭐 같아요? 신천지 합숙소가 너무 분명한 것이고 네, 그런 곳은 어떤 거냐면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갈등이 생기면 신천지 사람들은 그 갈등이 생긴 사람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갈등이 심화되면 이런 상담소에 데려온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걔네들을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가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가출을 하게 된... 가출 이혼 네. 그거를 정당화하나요? 가출 이혼 같은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하긴 했는데 그 동영상에 보면 이만희 씨가 이만희가 직접 이혼을 조장하는 동영상도 있고 한 사람은 두 부부가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는 바벨론 마귀 소속입니다. 그 둘이 다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요. 천국 못 가면은 이 하나님 소속 있는 사람이 바벨론 소속으로 따라가게 되면 이것도 기억 가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은 네가 바벨론 가든 말든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러면 달라져야 되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왜 저 청년들을 직장에 뺏기냐? 교회가 데리고 있어야지. 이런 동영상 직접 있어요.